국가 공무원 시험이 지난 27일 중국 전역에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. 올해 수험생은 148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올해 중앙국가기관 공무원 시험은 여전히 치열해 수험생 평균 경쟁률이 55대 1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我现在所在的是国家公务员考试的一个考点。考试开始半个小时前，考生们可以通过身份验证后进入考场。 国家公务员考试的笔试分为两个科目，上午进行的是两个小时的行政职业能力测验，下午进行的是三个小时的申论考试。 국가 인사부 통계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시험 지원 및 심사 마감일까지 채용 기간에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응시 등록자는 148만 6,300명으로 지난해 대비 9만 1,700명이 증가했습니다. 올해 중앙 국가기관 채용 인원은 모두 2만 7,00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55대 1에 이릅니다. 第一肯定是稳定了，对，第二可能是，因为现在能够解决北京市户口的很少，也是有这个考虑的。想为国家做贡献嘛，这一块。平时也在准备，就是看考场发挥吧。